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많은 분들이 언더스탠딩에 이제 편성 시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5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언더스탠딩 시청하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글로벌로? 아니 바로 또 언더스탠딩 보면 좋겠다. 아. 그리고 나서 좀 해야 되는데 퇴근길 라이브 때문에 언더스탠딩 보느라고 시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퇴근길 뒀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예. 저희가 내년에는 또 네. 조정을 좀 해 볼까요? 네. 아무튼, 가능하면 한번 뭐 고민해 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덜 재밌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 자꾸 중독시키기나 하고 예. 식약처에서 전화 나오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장순환 기자가 최근에 예. 부동산 정책 오늘 발표됐죠? 예. 오늘 발표된 정부의 내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규제 다 풀었어요 이제. 예스. 만약 다 되기만 한다면.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싹 다 푼다. 이게 뭐 한마디로 푼데. 요약이 되는데. 그러나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안 풀려서 네. 생각보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DSR 대출 규제. 아,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다. 남아 있어서 대출은 받을 수 있으나 예. DSR 규제는 그대로다. 쉽지 않아서 어쨌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장순환 기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예. 그 중간 중간 이 프로는 이제 끼어들지 않기로. 네. 아까 전에도 질문 세 개만 한다더니 한 10개는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이어지는 2교시에는 해담경제연구소 오혜진 네. 소장님이 외신 얘기 해주실 겁니다. 네. 이러니 얼마나 기다리시기 어렵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조금만 네. 참으세요. 수요일은 그래도 또 어소장님 나오시니까 좋죠.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 한번 예. 모셔보죠.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예.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채팅창에서는 오늘도 이 프로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뭐 그냥 언더스탠딩은 이 프로랑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만 하시는 게 직업 이 프로 직업인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서도 말 많이 하냐? 야, 말 많이 합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만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 나온 얘기. 예. 장 기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네. 규제를 다 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네. 집에서 말 많이 하세요. 오늘 사실 그 경제정책 방향을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대책이나 뭐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 유독 올해는 이게 경제정책 방향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약간 모를 정도로 이 부동산 쪽에 완전 쏠렸죠. 예, 많이 쏠려서 예.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 먼저 좀 그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이 부동산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거의 되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이제 취득세를 손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는 그냥 1에서 3%까지만 매겼는데 네. 이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제한한다고 지금 뭐 1주택자는 1에서 3%를 매기고 있고 예. 2주택자부터는 뭐 8%, 12% 이거 집 더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못 사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였는데 몇천만 원씩 더 내야 되니까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살려면 한 4,500만 원 이상 취득세를 내니까 예.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보다는 조금 안 되고 좀 다시 이제 많이 깎여집니다. 이제 예. 1주택자들은 그대로 1에서 3%까지 되는 그대로고. 거고. 네. 2주택자까지도 되는 거예요. 2주택자까지는 이제 취득세를 그냥 1에서 3%까지만 매기고요. 예.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조정 대상은 4%. 조정 대상 지역은 6%. 딱 절반씩 깎았네요. 네. 기존에 12%에서 6%로 절반 정도를 깎아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1주택자가 조정 지역에서 3억짜리를 하나 사면 이제 8%를 내야 되잖아요. 네. 현재는. 예.
그러니까 3억짜리를 사면 뭐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8%에 여기 지방교육세라든지 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조금씩 더 붙어서 약 9% 가까이 이제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2,7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면 한 39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거의 뭐 한 2,300만 원 정도 이 취득세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이게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취득세 예.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바로 이제 오늘 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분들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건데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래 이 다주택자 이 세율은 아마 지방세법에 그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부 발표인데 정부가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일단 오늘 이후에 잔금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이렇게 낮아진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이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법이 안 바뀌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야 합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부터 오늘 이후부터 오늘 네.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이후부터 예를 들어 집을 사면 취득세 두 채 2주택자가 됐을 때 그냥 1에서 3%를 매기는 거죠. 1주택? 예. 옛날 세율을 매겼다가 네. 이 법이 끝까지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법이 잘 바뀌도록 국토부 저기 행전안전부에서 국토부랑 해서 그 야당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법이 2월 달에 꼭 바뀌도록 노력하겠답니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안 바뀌면 그럼 내줄 거예요, 취득세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좀 문제인데 사실 왜 예전에 종부세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까지 올리기로 정부가 발표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종부세를 깎아주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말만 한 건데 이 실제로 이 취득세율은 이미 이제 깎아줬다가 법이 안 바뀌면 약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민주당도 취득세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에는 동의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거를 딱히 반대할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이제 않다. 지자체에서 이게 취득세가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원이 많이 줄어들면 우리 뭐 먹고 살 거냐라고 좀 전통적으로 지방세를 깎는 법이 올라갈 때는 그 지자체들이 이렇게 반발을 해오긴 했거든요. 그거야 뭐 반발일 뿐이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한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딱히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떡하느냐? 네, 못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제 마음을 바꾸거나 그러면 네. 골치 아파지는 상황 없는가 되겠네. 하면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네. 뭐 그거가 다른 거하고 안 되는 연계돼서 지금은 민주당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고 있으나 다른 거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것도 안 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게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하면 네. 그냥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왜 오늘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법 통과될 때까지는 또 거래가 멈춰 있는데 멈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 일종의 수요 진작책이죠. 그렇죠. 집 많으신 분들도 좀 걱정하지 말고 좀 많이 사세요. 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급한 일단 집값 하락 보는 건가요? 폭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예. 그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법 통과 이후에 이제부터 적용하게 되면 그 사이 법이 통과될지 말지 언제 통과될지 말지 뭐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래가 계속 원래 하려고 했던 분들도 계속 이연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하고 법이 통과되면 이제 소급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내렸는데. 네. 네. 아니요. 아니,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은 사실 좀 더 듭니다. 내리면 좋죠. 뭐 네. 무슨 취지로 하는지는 알겠으나. 네. 굳이 그렇게 무리까지 해서 오늘부터 예. 잔금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예. 다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잔금 치르거나 등기친 분들 중심으로 하면 되지. 예. 게다가 경제정책 방향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걸 해보겠다고 방향을 발표한 건데 방향을 발표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긴 하죠.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예, 네. 네. 그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부활 이걸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관심 많더라고요. 예. 예. 그 임대 사업자 제도가 지금 있긴 한데 예. 아파트를 이제 사서 임대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그 임대사업 제도를 활용해서 뭐 투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들이 커져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폐지했는데 이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이죠. 84제곱미터까지는 아파트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예. 예. 게 이번에 이제 나온 겁니다. 새로 산 아파트 말고 이미 갖고 있는 아파트도? 네. 이제 새로 산 아파트, 이제 새로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게 되면 예. 그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걸 이제 임대사업 아파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예. 그 취득세를 지금 뭐 한 85% 정도 깎아주고 예. 84제곱미터 경우에는 한 85% 50% 정도 깎아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취득세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혜택을 좀 부활하고 아울러서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전에는 세제 혜택을 줬었거든요. 예. 그 뭐 종부세 합산도 배제해주고 그 양도세 중과도 배제해주고 하는 혜택이 있었다가 아까 문재인 정부 그 후반기에 그게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주택이 수도권의 경우에 6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에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예. 양도세에서 양도세 중과에서도 빠지고 종부세에서도 빼주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의무 임대 기간이 지금은 10년인데 예. 그 15년까지 늘리게 되면 주택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 원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들이 나와서 임대 네. 많이 해줘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뭐 아파트 사서 임대를 많이 해줘라. 예. 라는 취지인 거죠. 이것도 이게 뭐 기존에, 근데 이게 요번에 좀 특징적으로 좀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뭐 한 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를 다 등록해줬는데 예. 이번 이제 새로운 이제 임대사업자 대출을, 임대사업자 제도를 좀 다시 여러 가지 혜택을 부활하면서 최소한 두 채 이상 집을 임대를 해야지 이런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또 뭐 아파트를 좀 사줘라. 뭐 결국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또 좀 주목해봐야 될 게 그 기존의 임대사업자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뭐 지난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뭐 종부세 혜택도 있고 양도세 혜택도 있는데 그 이후에 임대사업을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이 세제 혜택 같은 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기존에 임대사업을 하던 분들 중에서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하던 분들도 이제 법이 바뀐 이후에 새로 한 채를 더 등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법 자체는 이게 아마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이게 일단은 내년 초에 국토부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예. 실제 개정이 될지 뭐 개정이 된다면 언제 될지 이것도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것도 법 개정 사안. 네. 정부의 계획은 뭐 밝혔는데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네. 하여튼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임대사업자들이 그 민간에 여러 가지 이제 임대용 주택을 공급하게끔 이제 독려하겠다. 이게 사실 뭐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런 정책을 표방했었고 이번에도 그 경제정책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이제 확실히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또요. 네, 이제 남은 하나가 이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요 부분 한숨을 쉬면서 들어요. 네. 예. 네. 세상 말세야. 뭐 또 있습니까? 오늘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 피곤해서. 네. 아, 피곤해서. 정책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니고 피곤해서. 정책 방향이 마음에 들면 왜 피곤할까요? 예.
네.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영향들이 있지만 대출 규제 완화, 대출 빡빡한 대출 규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에 가장 찬물을 많이 끼쳤고 뭐 금리와 더불어서 예.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예. 주택 대출도 대폭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제 지역에서요. 네. 이 다주택자도 내년부터는 LTV의 30%까지는 대출을 허용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현재는 무주택자나 뭐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에서 LTV가 50%까지 대출을 해주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 50%까지 여전히 가능하고 예, 같은 거고. 예, 다주택자는 이제 30%까지는 허용해주겠다. 이게 가장 그전과 어떻게 보면 달라진 스탠스인 거죠. 이거는 아예 대출을 불가하는 건 좀 너무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존의 그 대출 규제라는 게 좀 과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주택 구매용 대출뿐만 아니라 왜 요즘에 그 집주인분들 중에서도 그 역전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틔워준다라는 예. 대책들이 좀 나왔어요.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주택을 담보로 그 구매용 자금을 빌릴 때는 이게 주택 구매용 자금이 되는데 뭐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 이걸 뭐 전세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금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뭐 LTV 한 40에서 50%까지 생활 안정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현재는 이제 한도를 캡을 2억 원으로 딱 이렇게 묶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되고 다만 이제 이 생활 안정 자금을 전세 퇴거 자금용으로 쓴다고 할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그 용도에 한해서만 그 2억 원의 캡을 해제해서 예. LTV 한 40에서 50%까지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전세금 내줄 때 모자라는 네. 네. 막 그런 경우에도 대출 받아서 해줄 수 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내 그 돈 빌린 분이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예. 특히 15억 이상은 뭐 아예 그 전세 퇴거자금 대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풀어서 생활안정자금도 그러니까 집 그 주택 구매용 대출과 똑같이 그냥 LTV 한도 안에서 예. DSR 한도 안에서는 다 빌려주겠다로 바뀌었고 그 지금 뭐 3개월 전입 규제라든지 15억 이상 금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풀어주겠다라는 게 이번 아까 전에 여기 예. 채팅창에도 속삭이는 네. 악마님 하여튼 이분이 DSR 규제는 그대로 되는 1%도 아까 말씀하셨던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데 DSR은 다만 DSR 그 40% 규제는 그대로 둡니다.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뭐 효과가 네.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5억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인데 왜 15억 이상 주택이 최근에 또 전세값이 엄청 빠졌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에 무슨 H역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가 15억 하던 게 불과 1년 전에 지금 뭐 8, 9억 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아파트를 갖고도 그 전세 자금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 이상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일단 생활 안정 자금으로 최대 2억까지만 빌려서 어쨌건 고돈으로밖에 못 막았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라면 LTV의 절반까지는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소득이 된다면, 그 DSR이 된다면, 예. 최소한 집값이 만약에 15억이라고 하면 한 8억까지는 이런 대출을 받아서 융통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네. 된다면이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고금리에는 소득이 굉장히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1년 전만 해도 DSR이 만약에 DSR이 넉넉했다고 해도 예. DSR이라는 게 그 연간 갚아야 될 원리금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최근 그 1년 사이에 이자가 거의 2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대출 가능 금액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웬만큼 소득이 이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DSR 규제 때문에 대출 받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산 분들이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취재를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전세 보증금 7억 원짜리를 끼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전세가 한 2억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가 5억이 됐는데 예. 그 세입자가 주변 시세가 2억 떨어졌으니까 7억에서 5억이 됐으니까 예. 2억 돌려달라 라고 집주인한테 요구를 했대요. 예. 근데 집주인이 이제 그 자기 자금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융통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LTV 그 전세 태거용 자금 대출을 풀었다고 해도 20억짜리 집에 이미 이제 7억의 전세 보증금이 깔려 있고 예. 2억을 빼더라도 5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그냥 예. 그대로 계약은 그냥 연장하되 예. 2억 원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월세를 주겠다. 오히려 거꾸로 네, 집주인의 이제 일종의 역월세가 되는 거죠. 조금씩 그냥 갚겠다. 내가 대출 받을 2억 원을 없으니.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2억 원을 일단 나한테 빌려준 셈 치고 내가 이자를 너한테 월세로 주겠다. 예. 라는 사례도 있어서 뭐 고민을 이제 상담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인데 요즘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본이 많지 않은 갭 투자를 한 분들은 예. 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는데 그나마 뭐 자기 자금이 조금 있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세 태거용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근데 뭐 자기 자금이 없이 이렇게 전세를 끼고 이렇게 주택을 구매했던 갭 투자자분들은 예. 이 전세 가격이 내리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더 궁지에 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아까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에 푸는 정책이요, 아니면 옛날 정책까지 다 합쳐서요? 이번에 푸는 정책이요. 푸는 정책이요? 예.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 정책이라는 게 예. 뭐 꼭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그 정책의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는 집 살 때 6%, 3주택자는 예. 12%. 그걸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당장 이렇게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건 여유 예. 자금이 있는 분들이 예. 한 채씩 두 채씩 더 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야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돈 없는 청년들이 전세 월세로 살 수 있는 거지. 예. 누구나 1주택만 가지라고 하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 말씀도 동의하는데 이제 걱정이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이제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다 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로 막 다 돌려가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때도 되게 어려웠다가 규제를 다 푼 이후에 또 지금이야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금리가 높아서 뭐 그렇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를까 봐? 너무 많이 또 이게 예를 들면 또 나중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또 한번 탄력을 받으면 워낙 무섭게 오르니까 지금이야 사실은 정책 때문이라기보단 금리 때문에 많이 잡혀 있는 건데 정책을 다 풀고 만약에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가 되면 같은 걱정이에요 저도. 그래서 금리가 요즘 높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공급을 안 하면 이제 금리 내려가고 나면 당연히 집 부족하고 그러면 집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 투자 수요도 움직이는데 예, 예. 그거 뭐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 투자 수요는 안 되십니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다른 그 앞에 정책들은 이런저런 거래가 너무 안 되는 걸 좀 불편함을 없애주자 뭐 이런 정책들은 필요했다고 보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고 아직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조금 앞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 예, 예. 타이밍,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고 난 다음에 집값이 더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지금 벌써 풀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라는 건데 지금 뭐 근데 지금 풀어서 올라갈 건... 집값이라면 내년에 풀어도 오르고 후년에 풀어도 올라요. 네. 왜냐하면 그건 집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예. 그때 뭐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하는데 집값은 조금 더 하향 안정하는 게 좋겠지만 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떨어질까 봐. 예. 시장이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망가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 가지 규제들을 푼다고 해도 말씀하셨듯이 금리라는 게 지금 워낙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집값이 더 때려 떨어지면 경제가 망쳐질까 봐 걱정을 해서 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이라는 건 합리적이어야 예. 되는 거고 예.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없어야 되는 거고 예. 합리적인 정책은 집값과 무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는 거고 내야 할 세금은 내야죠. 그러나 집값이 오른다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그렇게 물리면 그건 또 안 되죠.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두 번째 주택이나 세 번째 주택보다는부터는 양도세를 70% 80% 해서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게 그때 정부는 오케이 했는데 이번 지금. 정부부터는 나쁘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일부터는 흰옷 입고 다니면 안 돼. 이거나 마찬가지. 흰옷 샀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그 정책 바뀔 때 산 기점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려나? 그런 거는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있어도 빨리 규제는 고쳐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또 클로즈업 하는 거 봐, 또. 부담스럽다. 국민들의 생각이 예.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예. 집값 오를 때는 낮추는 정책, 낮출 때는 오르는 정책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책을 바꾸려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정책을 바꾸려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타이밍 보는 거죠, 정부도.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고쳐야 되겠는데 불합리하니까 고쳐야 되겠는데 국민들은 불합리하다고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집값이 내려가? 그래 그러면 좀 이제 내 한이 풀렸으니까 이제 해 예, 예. 집값이 올라가 그럼 저 안 돼 나는 이제 문제 되니까 저놈들은 좀 괴롭혀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니까 정책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번 것도 아마 집값이 내려간 틈을 타서 예. 그 명분으로 말 바꾸는 거지 그게 뭐 지금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 망해서 이런 정책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 지금 안 바꾸면 못 바꿔요. 네. 네. 내 의견을 왜 묻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네. 조용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다. 네. 네. 장성 기자님은 더 보탤 말 없으십니까? 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다른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언더스탠딩은 다른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조상 안정호 선생을 저희 모시기로 했어요. 네. 아 저는 생각은 다른데 정리가 안 돼서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다른 생각 갖고 오시면 네. 합리적 뭐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뭐가 합리적이냐 이렇게 네. 하셨는데 맞아요. 집값이 떨어져도 막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뭐가 합리적인지는. 생각해보죠. 하여튼 이 문제는 더 뭐 앞으로 주구장창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아, 네, 요거는 아마 이제 오늘은 개괄적인 방향만 이제 발표를 네. 한 거고 예.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때 네. 뭐 주제별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테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세히 다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안전벨트 꽉 메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더 예. 정책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되게 러프하게 방향만 나와서 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증여취득세 이것도 되게 고민거리입니다 아마 네, 지금 하시는 네. 분들은 아마 오늘 증여취득세는 또 아마 같이 바꾸는 건가요? 네, 네 6%, 절반 정도를 깎는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다 끝났습니까?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에이,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 스탠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라 스탠?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